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그죠? 아주 잘 알려진 우리 화가 고흐의 자살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 네,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코미디닷컴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신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흐는요. 뭐 고갱하고도 같이 그죠? 아르린가 남프랑스에서 살다가 고갱이 버려서 자신의 귀를 잘랐다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거의 뭐 갇혀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쏴가지고 이제 자살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신기하죠, 그죠? 머리도 아니고 자기의 가슴에 어떻게 총을 쏠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예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뭐그 남프랑스의 어떤 청년 둘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고흐를 싸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고흐는 그거를 자기가 떠안고 가려고 그래서 걔네 둘이 둘한테 이제 습격당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가지고 자살로 처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별로 제가 봤을 때 신빙성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의학 그 전문 그런 뭐죠 매체에서 다루는 거니까 뭐 이런 견해도 좀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37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간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죠? 37밖에 못 사셨네요. 그의 사후 130년 만에 네덜란드 의학 연구팀이 그의 자살 원인을 발견했다고 CNN이 3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11월 3일이에요. 연구팀은 고흐가 금주 때 발생하는 선망 때문에 죽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조울증 저널에 발표를 했다. 여러분, 그술 중독,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그죠? 잠깐 끊었을 때 금단 정상으로 선망이라는 게 이제 막 환각이 보이고, 그죠? 손 떨리고 막 이런 거, 그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주에 의한 선망 현상, 선망은 급성 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불린다. 그래서 불안정, 당황, 착각과 환각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불안정하는 거, 고흐의 대명사의 불안정이잖아요. 그죠? 당황하고, 착각과 환각.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등 부유의 작품을 남긴 고흐는 생전에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른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예술가의 한바탕 광기로 치부했다. 자기 자신은 그냥 나의 광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뇌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거죠.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고흐가 쓴 수백 통의 편지와 의료 기록에 대해서 정신의학적 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편지는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것이다. 테오가 미술상이었죠. 네, 그래서 자신의 형을 끔찍하게 아꼈죠. 그래서 막 고흐도 동생을 아껴서 많이 그죠? 편지도 많이 보내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예. 태호가 돈도 보내주고 고흐한테 그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 검사를 이제 문헌, 편지 뭐 이런 거, 의료 기록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대상을 조사했다는 거고요. 연구팀은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뒤에 금주에 의해서 두 번의 선망을 경험한 것 같다. 야, 진짜. 야. 그러니까 고흐가 귀를 자르기 전에 술 많이 마시다가 이제 귀를 자르고 이제 입원하고 나서는 못 마시겠 했나 보죠. 연구자들은 환자인 고흐를 직접 조사하기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추측이 좀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고흐는 정상과 이상의 경계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성 인격 장애와 조울증이라는 두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상과 이상의 경계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경계성 인격장애? 제가 알고 있기는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돼 있어서, 이건 다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고흐는 조현병을 앓았던 것 같진 않다. 조울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거는 정신분열. 옛날 말로 하면, 그죠? 정신 분열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름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현병이 그러니까 우리 그 악기의 현을 조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기의 현을 잘 조율하지 못하는 병 이런 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 그렇죠? 현이 잠깐 조율 잘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열병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흐가 가면 간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형적인 발작보다는 뇌의 깊은 부분에서의 간질 활동에 근거한 행동 장애가 있었다. 그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작 증세가 나타나고 그죠? 이렇게 막 그 심한 발작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그 발작이 몇 분간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정신을 잃고 그죠? 쓰러져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건데 그런 전형적인 발작이 아니라 뇌의 깊은 부분에서 간질 활동이 있어서 발작할 정도는 아니지만 행동에 이상이 있거나 사고에 이상이 생기는 그죠? 고흐의 경우는 과음 술도 많이 마셨는데 그런데 고흐가 마신 술 중에서 압생트라고 하는 술이 있죠. 압생트라고 하는 프랑스에 그 술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풀을 쓰잖아요. 그 향신료 같이 들어가는 풀이 있는데 거기에 좀 약간 독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실조, 그죠? 밥 항상 고흐는 진짜 거의 빼짝 말려 있었잖아요. 가끔은 밥 먹는 것도 그 거르고서 막 작품 활동하고 막 그러니까 수면 부족과 정신적 고갈 같은 생활 방식 때문에 뇌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막 소모하면서, 그죠? 고흐 같은 사람 그림 봐도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막 내면을 불태우면서 그 예술 활동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흐 예술의 독창성은 그의 정신병 문제 덕분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미술 전문가들은 그의 업적은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 반박한다. 실제로 고흐는 정신병이 있던 시기에는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흐는 화랑의 수습사원, 짧은 교사 생활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농촌에 가서 선교사 활동을 거쳐서 27세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브뤼셀 왕립미술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고흐가 남긴 그 수많은 명작은 27세에서 37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동안에 그죠? 아주 진짜 막 불태우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흐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파리죠.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다가 이제 남프랑스로 아를로 갔을 때부터 한 3, 4년밖에 안 돼요. 그게 최고 작품이 나온 것.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한때 폴 고겐과 함께 작품을 활동을 했지만 둘이 굉장히 뭐 논쟁도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지쳐서 고갱이 떠났죠. 그러니까 고갱이 떠나니까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그죠. 그 자른 귀를 그, 뭐, 매춘부한테 갖다 줬다, 그죠? 뭐, 매춘부한테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손수건으로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의 뭐, 그냥, 선망증세죠, 이거. 그죠? 그래서, 1890년 다시 파리 근교로 옮긴 고흐는 열정적인 활동을 했지만, 7월 27일 갑자기 들판을 서성이다가 스스로 소형 권총으로 가슴을 쏘았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뒤에 태호도 세상을 떠나죠. 비극적이죠. 예. 둘 다 일찍 죽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고흐의 자살에 대한 그 좀 정신의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금주에 의한 성망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뇌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간질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지금 그죠? 그런 소견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주신 분들은 정말 너무 영광이고, 예, 제가 항상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